심장 좀 가만히 좀 내비두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내비두란다고 내비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가만히 있을 심장 아니지. 그쵸? 예. 집에 누가 아파요? 우리 딸이 아파요. 많이 아프죠? 예. 근데 언니도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지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예. 나만큼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요? 나만큼. 내 오늘은 마이크가 참 고맙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마이크가 고맙다고. 왜 예, 그러냐면 예. 저도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예. 알고 봤더니 내가 소리를 왜 이렇게 빽빽 지를까 했는데 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크게 한다고 목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었더라는 거지. 근데 오늘 마이크를 다니까 내가 굳이 목소리를 크게 안 내도 될 것 같고 숨을 못 쉬어서 소리가 안 나와 지금. 그러면 이게 언니 가슴이거든. 언니가 뭐 말할 힘조차 없다는 뜻이거든. 아, 얘가 아니라 언니의 마음을 실어 언니의 몸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번 딸 나이 좀 살짝 적어주세요. 나이만 적으면 되나? 예, 나이만 적어주세요. 많이 먹었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네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픈 시기를 너무 많이 알았다는 소리를 말합니다. 예. 근데요. 내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과거에는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과거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왜 이 말을 하냐면 예. 엄마 시집가서 한 번도 웃어본 인생 못 살았어요. 예. 그리고 아저씨한테 예. 폭언만 들었고 폭언, 폭행만 예. 또 당했고 누구말들 이런 말 있잖아요. 좆빠지게 고생해서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그 심정, 집에 와서는 집에 와서 설거지 해야 되고 설거지도 끝나기 전에 아버지 잔소리 들으니라고 신랑 예, 예. 잔소리 들으니라고 내 하루 일과를 꼬박 보내버렸고 거기에 내 마음이 아직까지 힘이 들어 죽겠는데 뭐, 일하다가 지쳐서 힘이 들어 죽겠는데 뻑하면 내 신랑 보는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합니다. 예, 예. 뻑하면 내 신랑 바람 피운 게 내가 너무 상처가 컸고 긴 것만 대답하세요. 거기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예예. 어느 여자가 내 자식 낳고 사는 남자 바람 피운 거를 대한민국에 이해할 수 있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예, 없죠.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독하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 독한 척 하려다 보니까 지금 큰 마음의 고통을 갖다가 안고 살고 예. 거기에 내 자손이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이에요. 지금 이거면 예, 30대 예. 후반이야. 근데 어디 한번 말 물어보자. 언니 아픈 것은 예. 내 신랑이 좀 병도 있지만 진짜로 아픈 것은 내 자식이 좀 병이야. 예.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자식이 아픈데 어느 부모가 편안할 부모가 어디 있어. 딱 이런 짝이야. 예, 예. 너 죽으면 엄마가 뒤에 따라갈게. 걱정하지 마라. 아닌가요? 맞지요. 그쵸? 엄마가 너 뒤에 따라갈 거니까 무서워하지도 마라. 당신 마음이 딱 그 마음이야. 지금 반은 삶을 90%는 포기했어. 딸이 조금 일어나면은 그나마 희망이 보인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의 안심을 가졌다가 다시 또 2, 3일 지어서 있다가 까무르치면 지금 이게 엄마 마음이야. 내 목소리가 안 나온 게 예, 여기서 예. 떨려서 오장육부 힘이 없어. 엄마가 지금 다 그 짝이야. 그 몸으로 지금도 일 다니시죠. 딸 예. 병원비 대니라고 일 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본인은
나 그거 마음 이해하겠어. 그냥 나 죽어도 상관없다. 나 죽고 너 살면 된다. 그런 마음을 다니신 거지. 나는 오늘 이렇게 점을 보면서 나는 펑펑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 왜 눈물이 안 나냐? 눈물 흘 힘이 없어서 안 납니다. 응? 눈물도요, 힘이 있어야 우나 봐요. 맞아요. 그쵸? 예. 근데요, 여기서는 미칠 것 같이 진땀이 나거든, 손에서요. 진땀이 나는데 흘릴 눈물이 내가, 여기서는 한강인데 겉으로 힘이 없어서 못 나와. 말 한번 물어볼게. 왜내 딸, 초등학교, 이 아이 5학년 때부터 아프라야 사주가 알고 있었는지. 그렇게는 모르고 15살 먹을 때좀 아픈 걸로 나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한테 엄마 나 머리 아파. 했을 거야. 분명히 했을 거야. 좀 들었을 거야. 근데 그냥 일반인이 아프듯이 엄마 그냥 지나갔어. 그냥 애기들 누구나 조금씩 아프겠지. 그치?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말 엄마가 귀에다가 기울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 병원에 데리고 갈 돈도 없다 보니 그냥 감기겠지. 그냥 다른 애들이 앓듯이 아프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나갔죠. 그리고 또더 여유가 없던 것이 아까 말했듯이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보니 거기에 온통 신경이 쓰다 보니까 그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신 거지 더 이상 깊이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어. 그치? 초등학교 5학년 때만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라면 이 아이는 살았어. 지금 그래요? 죽었단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사경에 헤매고 있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내 몸이 미칠 정도로 지하로 쭉 깊은 지하의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간 기분이야. 아무리 여기서 소리를 내고 아무리 힘을 내려 그래도 힘이 안 나와 지금 내 목소리가.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를 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었다면 내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내또 에너지를 기운을 갖다 넘치도록 써가지고 나는 뻗어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가 없다 치더라도 아마 목소리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물어봐. 이 아이 몸이 뱀몸 같아. 뱀. 뱀몸이 뭔 말인지 알아요? 뱀이 서 있는 거 봤어요? 뱀은 척추가 없어서 못서 있지를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연체류 동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뭐 문어과 다 그런 쪽, 낙지과 다 그런 과잖아요. 이 아이 몸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긴급한 대답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워 있다는 뜻은 다리에 뼈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근육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육에 힘이 없다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아이 엄마도 숨쉬기 힘들 것이고 이 아이도 간신히 밥 넘기면서 간신히 숨쉬고 살 것이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이 아이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한 것은 내 31, 32살 때부터 아파라야. 그때부터는 내 병이 완전히 내 머리 끝까지, 끝에서 발이 끝까지 와버렸을 때, 뒤늦게 병원에 간 거라고. 아닙니까? 그치? 병원에 가서 청력, 병력 같은 말을 들었을 거야. 그치? 이게 희귀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병입니까? 그 누구스라는 그 해기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이 이렇게 쓰지를 못한 겁니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식구들 4명이야, 3명이야? 내 식구예요. 4명이야? 4명 중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사람은 당신 하나밖에 없고, 2명은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아들하고 둘이 살렸었어요. 그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지금은 마음이 지친 건지, 정신이 지친 맞아요. 건지, 딴 데에 눈이 팔린 것인지, 지금은 지 동생이 사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아, 그래요? 그쵸?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이제.
그쵸? 그전에는 많이 신경 썼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라는 딸이 거기에 대한 판정 내렸을 때 이미 죽은 인간을 취급했습니다. 자식을 두고. 내 말 틀렸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해? 나는 자식을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강아지를 자식처럼 18년을 키웠어. 그에 보냈을 때 나는 3년을 갔다가 그 좋아하는 산을 다 핑계치고 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손님도 못 보고 3년을 나는 누워있었어. 응? 근데 어떻게 인간 말종이, 그것도 개말종인 거야. 안 그래요? 개말종부터 못한 인간, 지밖에 모르는 인간, 지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 하겠지. 지만 응? 남들한테, 지는 남들한테 이만큼도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새끼가 지 마누라는 위에 개밥 듯이 했고 지 자식을 이렇게 아파 죽고 가는데 어? 살거나 말거나 그냥 나 너 어? 책임질 돈 없어. 능력 없어. 그러니 조용히 눈 감아 다워. 그게 아버지로서 애비로서 할 말입니까? 할 생각입니까? 잘못됐지요. 그쵸? 예. 지금 언니 언니를 보면서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요. 예. 눈이 참 커요. 예. 눈이 큰데 내가 이렇게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졌을 때는 제가 눈이 저도 모르게 반은 감겨 있어요. 예. 예. 눈 뜰 힘이 없더라고요. 예. 똘망똘망 해야 되는데 똘망똘망 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눈이 감겨 반은 감겨 있고 반은 감겨 있고 반은 뜨고 있더라고. 지금 딱 언니가 그거야. 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눈이 안 떠진 상태에서 전 보는 사람 같은 그 눈. 그 눈이 뭐를 말하겠어. 내 몸이 말하겠지. 나도 지쳤는데 나도 힘든데 근데 엄마라는 응?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제일 크지. 내 사람은 딸 한번 살려보겠다. 어? 지금 그 때문에 저 모로 오신 건 맞죠? 예, 예. 자기 몸은 지금 산산조각 났고 항상 이 심장에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밥은 먹는 듯 만둥 모래 밥 말아먹고 일가게 바쁘신 엄마. 어? 일은 일 가서 뭐 닦은 일아요? 예. 뭐 닦아요?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 닦아요? 그 몸으로 어떻게 닦은 일이 그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힘이 들지요. 그 내 기운을 다 빼뜨려야 되는데 그 내 기운도 한쪽으로는 내 몸은 기운에 빼뜨려. 내 정신은 딸한테 빼뜨려. 언니는 어떻게 사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사는 거지요. 딸 나 하나 희생하면은 가정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냥.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아 미치겠네. 딸은 누가 돈 대줍니까? 병원비는. 이제 정부에서 수급자가 돼갖고 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살아요. 지원은 받고 살지만 그게 다 지원이 나옵니까? 그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반에 반도 안 되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래서 내 눈 뜨자마자 밥 차려놓고 또 눈 뜨자마자 일 나가고 밥 차려놓고 딸 주머니 주고 그게 엄마 할 일이죠.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요?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지금. 그러나 엄마 내가 좋은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 괜찮아요. 나도 20년을 그하처럼만 아프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많이 아파. 예. 많이 아픈데 그래서 내가 지금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 아픈 사람은 내가 최악에 갔을 때는 그냥 조용히 눈 감았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조금 내가 괜찮아지면 나 살고 싶다. 나 조금만 더 살고 싶다. 이 아이가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엄마 나 살려주세요. 했다가 엄마 나 속으로 죽여주세요 했다가 아픈 사람한테 이 말 또 해서 또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지금 자꾸 딸이 눈이 감기고 있어요. 보이죠? 자꾸 일어나지는 못하고 자꾸 밑으로 더 옛날보다 잠이 더 많아졌죠? 예, 많아졌어요. 잠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기력이 딸렸다, 딸리다는 걸 말하고
지금 내 몸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에. 내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말이 안 나와. 길어야 3년입니다. 좀 오래 살아야 하는데 안 되죠? 오래 살아야죠. 네. 그냥요, 오늘은 엄마 마음을 이해하면서, 엄마 마음을 이해하면서, 저 입장의 무녀로서 저 입장을 보면은 엄마도 가해자는 맞아. 그러나 또한 무녀로 봤을 때 살려달라고 외연했을 때왜 그걸 모른 척 했었나?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왕이 또 엄마 나배 아파, 엄마 나 머리 아파 했을 때 진작에 병원 한번 갔더라면 그래서 괜찮았을 텐데, 응? 이렇게 큰 병이 돼서 아니면. 네, 우리가 17살이라 그러죠. 17살 그 무렵만 찾아갔더라면, 그때는 이제 병이 완전히 내 몸에 자리를 잡을라, 어? 시작할 때였습니다. 병원에 갔었죠. 근데요. 서울대도 다니고 병원에 많이 다녔지요, 몇 군데. 안 나왔습니까? 그래갖고 심장 판막도 기계 수술도 했었지요.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요. 이게 오늘 참 전복이가 고통스럽네요, 제가. 많이 고통스러워요, 지금. 참, 그래서 무당은 뭐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다 주신 것 같아. 가난도 주신 것 같고, 애기 못 낳는 것도 주신 것 같고, 아픔도 주신 것 같고, 공부 못 하고 싶어서 못 했던 것도 주신 것 같고, 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것 같아. 근데, 그냥, 내가 진짜 벌점 가르쳐 드릴까? 왜안 나왔냐? 서울대 병원 갔는데, 어디 병원 갔는데 안 나왔냐? 당신 시어머한테 당신 신랑 큰 죄 지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당신 시엄마가 가실 때, 지금 내가 머리를 못 들어요. 혹시 혼자, 머리 쓰러져서 가셨는지 묻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요? 예. 예. 아니, 둘 때다가 그러니까 혼자, 예, 혼자 하셨다는. 머리 쓰러져서 가신 분이 당신 시엄마냐고. 이미 예. 숨 넘어갔을 때 발견한 분이 당신 시엄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왜이 말을 가르쳐 주냐? 지금 한 자락에 매달려야 된다면, 진짜 매달려야 된다면, 나는 무속인이니까, 병원에서 찾아야 될 답이 있고, 무속인이 찾아야 될 답이 있어. 아까 5학년 때 이야기를 했지. 5학년 되기 전에 이 아이가 당신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거야. 그 무렵, 그 무렵에, 그치? 그랬을 때, 당신 신랑, 당신 시어머니 안 쳐다보고 살았어. 얘가 아니야. 나쁜 말을 했다고 의심으로 하지 말고, 의절하고 살았고, 당신 역시 시엄마 의절하고 살았어. 한 번도 얼굴 안 보여줬어. 그러나 노인네들은 막 말을 막할 수도 있고, 다른 주위의 말을 막할 수가 있다 치더라도, 부모는 자식, 언니 지금 자식이 이렇게 아프니까, 시어머니 마음이 못하겠어요, 지금? 못해요? 못하겠어요? 당신 시어머니도 당신 신랑을 보고 싶어서 살았겠지. 그렇죠. 그쵸? 그러나 언니는 언니대로 당신 신랑한테 너무 시달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시댁까지 미웠겠지. 그러니까 시어머니 볼 생각도 못 했겠지. 근데 있다가 내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한 남자만 섬긴 걸로 안 보입니다. 두 남자로 섬긴 걸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식이 있고 저기에 자식이 있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거기 중간에서 당신 남편이 끼야 될 공간도 없고, 그게 지금 근다고 사이가 좋았으면 괜찮은데, 너는 난, 너는 너. 다 따로 곱밥으로 놀았던 집이 당신 집이야. 그러니까 애로운 보는 당신 시어머니인 것뿐이라는 거지. 왜이 말을 가르쳐 주냐, 굳이. 오늘이라도 끝나고 나면,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묘에서 1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나 이제 내 자식이 죽어가려니 어머님 마음 알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 다음 생에 어머님 만나면 잘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못한 거 다 잘하겠으니 내 새끼만큼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 당신 시어머니 피눈물을 흘리게 갔어요. 예, 그러셨어요. 그쵸? 우리는 몰랐죠. 피눈물을 흘리게 갔습니다. 예. 어? 아들의 냉랭함 감. 그쵸? 예. 아들이 엄마 안 보겠다고 단호하고 집 나가서 집 안 찾아온 아들. 그 시어머니 한 푼 꼬고 간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예. 내가 지금 조상점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한 자락이 구렁이처럼 둘둘둘둘 말려. 어? 내 집 안에 왔다 갔다 해. 언니가 진작 점을 보러 갔더라면 이 소리가 안 나왔을 거야. 이 소리는 안 나왔었어요. 그래? 예. 그럼 언니 꿈이라도 꿈이라도 꾸어줬을 거야. 꿈은 꿨어요. 어떻게 꾸었습니까? 아, 시어머니 산소에 갔는데 이게 호박농 굴이 쭉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여자분이 여기 서 있고 남자분 둘이 서 있으면서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뱀이 막 꼬리치고 올라오길래 넌 올라오면 안 된다, 죽는다, 오지 마라고 막 애호박을 막 던졌었어요. 내가 그러고서 이제 했어요. 나한테는 시어머니가 고릉이가 돼요. 그게 산소 자리를 둘둘 감고 있는데 꿈속에서도 언니가 죽였구나. 아니, 죽인 게 아니지요. 도망가라고 그랬죠. 도망가라고? 네. 예, 예. 어쨌든 자기 자리를 찾아가 가는 분한테 예. 또 도망가라고 했구나. 예, 예, 어쨌든 저런 건 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오늘부터서라도 예, 예. 그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은 예, 예. 진작에 예. 한 7년 세월, 예. 8년 세월, 10년 세월만 나를 조금만 찾아왔더라면 나라도 그 아이 데리고 언니 손잡고 시어머니한테 백배천재 사죄 드리면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내 사는 게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시어머니 사람 취급 안 했던 건 사실이잖아. 예, 맞아요. 응? 내가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은 게. 아니? 돈하고 상관없이 예. 그냥 내 남편한테 맞고 사는 인생 지겨웠고 내 남편 바람핀 게 지겨워서 예. 내 시어머니 조차 거들 마음 없었던 건 사실이잖아. 예, 죄송해요. 그치? 예. 나한테 죄송하다 말하지 마라. 예. 시어머니한테 가서 100번 1000번 사죄 드리고 예, 예. 알아듣겠습니까? 예, 예, 어? 예. 그리고 나 또 한번 씁니다. 당신 집은 우리 같이 신을 모셔야 될 집입니다. 예, 그건 예. 알고 있죠. 예, 예. 그거 피하다가 예. 시어머니가 올리는 글 조금 믿었을 거예요. 예, 예, 예. 어? 그것 또한 당신 남편이 예.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어머니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 예. 그렇죠? 예. 당신 그 형제들 한번 물어봐. 시어머니가 어디서 본저 자식을 사남매를 낳고 들어왔었나. 예, 맞아요. 그쵸? 예, 예. 지금 시어머니 혼신이 나한테 일려주는 말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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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남매를 낳고 들어왔고 시집 와서 세 명을 또 낳았다. 세 명? 예, 두. 그러니까 한 번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세 명 낳았으니까 예, 맞죠? 예, 하나 예, 들어와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내가 난 자식은 7명이다. 하나는 먼저 잃었지만은. 예, 예, 예. 7명이지만 한 명은 갔어. 예, 예. 갔는 사람은 말이 없어.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예. 어느 누구 내 엄마 챙겨볼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예. 당신 시어머니는 구박만 당하다가 이 세상 내 속 터져 내 혈관 머리를 못 올라가. 예. 어떻게 말하자면 이미 심장 마비였다고. 예. 심장 이분이 심장에 걱정된 게 뭔 줄 알아? 예. 심장이 너무 떨려. 아까 예. 지금 내가 좀 괜찮아졌지 목소리가 아까보다는. 예. 예. 심장이 너무 떨려. 예. 그분이 항상 자식의 눈치를 보고 살았어. 예, 신고살이 하면서 살았어! 예, 그러셨어요. 맞아요. 알아들어? 예, 예, 맞아요. 신고 자식한테 가서 자식 대접 받지 못하고 예, 예. 신고 대접하고 밥해 주고 종로를 타면서 예, 예. 밥 한 끼 얻어먹은 게 당신 시어머니라고. 예, 예, 예. 아무리 매놀이지만 그렇게 하는 법은 없지. 그렇죠? 예, 예. 내가 왜 산소수 필요한 줄 알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살려 주세요. 내가 길어야 3년밖에 안 남았다. 공수 내렸죠? 예, 예. 그 공수 어깨에 도와주세요. 예, 예. 그냥 사자. 어머님이 물리쳐 주세요. 어머님이 사자. 제발 앞에 내 신에게 본 내 제자가 본 그 사자가 언니 뒤에 이미 따라 붙었습니다. 예, 예. 붙은 사자.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당신 신랑 아직까지도 자기 엄마한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아. 예. 그 개 같은 종자, 그 씹새끼 같은 종자. 어? 요즘 노트북도 욕도 못하게 돼 있어. 삐쳐내, 어? 예, 예. 다 노랑딱지 붙어서. 예, 예. 한 번이 나와서 어머님 미안합니다. 내가 왜 미안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당신 신랑 그런 사람이야. 예. 자식이 죽어가면은 애비로서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우리 딸처럼 벌을 받고 있나? 그게 부모 마음 아닌가? 그렇죠. 예. 개종자. 씹어서 쭉쭉쭉쭉 갈아버리고 싶은 종자야, 당신 신랑. 예. 이날 이때까지 생활비 한 번 안 주면서 생활비 받아본 지 5년 됐어요, 6년 됐어요? 오래됐죠. 그만큼 생활비 못 받았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 오늘은, 죄송합니다. 봉투에 넣어서 드려야 되는데 많이 못 드려서. 그냥 여기에 있는 돈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 받아서, 얘기 약간부터 쓰세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요. 제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러시니까, 그냥 여기 생각했어. 한 자락에 나도 그 아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저한테 화경으로 비칩니다. 내 말이 맞다면 그 아이 사경의 생명에 맞다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가 엄마의 대한민국 제일 높다잖아. 엄마의 힘. 엄마가 살아달라고 엄마가 예언해주세요. 나도 우리 엄마가 안 계셨더라면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것 같아. 진작에 가셨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리고 우리 약속 삼고 사세요. 용용사장! 이리 와봐. 10만원만 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람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내용 안다면. 내 봉투 좀 줘봐봐. 어디 애들한테 봉투 좀 챙겨달라 그래. 엄마 봉투 좀 달래. 막내가 할 거야. 빨리 줘. 살려주세요. 병원에서 못한다면 엄마가 이런 거 보시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계좌번호 놓고 돈 붙이라는 사람이 많은데 죽는다. 그딴 짓 나한테 했으면 이 가서 언니 약도 먹고 사세요. 아니, 진짜 부탁입니다. 아직 안 받아도 돼요. 아니요, 진짜예요.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제가 미안하잖아요. 아니요, 안 미안해요. 나도 사람이에요. 무슨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아니, 못 믿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받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건 아닌 줄 볼게요. 애기 살려주세요. 그리고 애기 살려서 훗날에 애기 데리고 와주세요. 나 우리 딸내미 살려야 돼. 아니면 고생 많이 했어. 우리 딸내미 당신 죽게 생겼어. 지금 부모 잘못 만나서 우리 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죽게 생겼다고. 나는 괜찮지요. 살만큼 살았은 게요. 당신 딸 죽으면 당신 뒷딸갈 준비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냥 우리 딸은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두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오라고. 예, 감사합니다. 알았죠? 나도 가난한 집을 딸로 태어나서 이런 심정이 아닙니다.